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. 됐어? 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 안씨 제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손님들 오시면 이제 사주를 보는 그 사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보는 사주는 연월일 시가 있는데 저는 시는 안 봅니다. 또 성씨하고 그 성씨 중에서 어느 본관이냐 어디 본이냐 저는 이거를 꼭 묻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사주를 볼 적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분들도 사주가 틀린 이유는 각각의 부모님과 조상님이 틀려서 사주가 틀린 겁니다. 아이를 점지하실 때 삼신할머니가 따로 계신 게 아니라 곧 조상 삼신이 삼신입니다. 곧 조상에서 점지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. 2019년도에 힘들으셨던 띠, 또 2020년 경자년에 조심해야 할 띠, 또 2020년에 대박나는 띠, 또 삼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올해 거의 다 지나갔어요. 그렇죠? 자, 올해 힘들었던 띠는 신사생 19살, 경진생 20살, 우리 아이들 고생 많았죠. 고3이고 또 대학교에 진학 못한 우리 재수생, 수험생분들 시험운이 전혀 없었고요. 올해 경진생분들 대학 입학을 했어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선택했던 학교나 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하고 또 편입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갈등이 많았던 해고요. 또 우리 신사생 지금 고3 우리 수능 시험 보시는 우리 수험생 학생분들 참 올해 갈등이 많았어요. 상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오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많이 해야 됐던 그러한 해운년이었죠. 내일 시험입니다. 잘 보시고요. 그동안 해왔던 대로 떨지 마시고 그렇게 해왔던 대로만 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. 기사생 31살 드시는 분, 또 무진생 32살에 이셨던 분, 이분들은 주위나 가족, 남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애죠. 주위 가족, 지금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주위나 가족, 또 남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애, 고생 많으셨어요. 자, 그 다음에 정사생 43살, 병진생 44살. 이분들은 2019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죠. 2018년도, 19년도. 참 1, 2년, 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. 자, 첫 번째는 가정팔란이 있으셨죠. 두 번째 자손팔란에, 세 번째 사업팔란, 또 금전팔란 오셨죠. 또 혼자이셨던 분들, 남녀관계 힘들었고 이별수가 있었던 해였습니다. 정말로 올해 작년 올해가 지긋지긋할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요. 을사생 55살, 또 갑진생 56살 되시는 분들, 저도 작년 올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참 같이 울은 적도 있고 같이 마음 아팠던 적도 있고 정말로 노력하시는데도 안 되는 분들,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띠인데요.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했던 관제 있었죠. 또 사업 실패 있었죠. 또 금전으로, 가정으로 배우자, 같이 이렇게 가정생활을,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오셨던 배우자가 사별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별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해입니다. 자, 올해 같은 해는 없어야 되겠죠.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계사생 67세 되신 분, 또 임진생 68세. 이분들은 몸수 수술수가 좀 많았죠. 또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특히 상갓집 다녀오신 후에 상문에 많이 시달렸던 해운년이었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2018년도, 19년도 그래도 이렇게 잘 넘어가고 이만하시기를 다행이고 2020년도에는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먹고 뜻먹으신 대로 잘 풀어지시는 해운년이 되시기를 빌어봅니다. 하는 거 찍으라고 이 카메라 다 불빛 나오게 자랑질해야 되잖아. 오빠 나 괜찮았어, 감독님? 네, 너무 좋아요.
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지?